자,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세 번째 썰. 아, 세 번째 썰이 아니죠.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질문인데요. 김동님 질문 주셨습니다. 사실 이 분야는 제가 정말 자신 없는 분야입니다. 자신 없는 분야예요. 예, 연애적인 분야인데 그냥 저 자신 없습니다. 예, 자신 없는데 하도록 할게요.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사람들은 연애를 하라고 하고 연애에 미쳐 살까요? 연애를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질문 잘 주셨는데 이게 연애에 대한 거네. 그러니까 그거죠. 나는 그러니까 김동님 그런 거예요. 나는 저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난 저렇게 열광적이지 않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왜 자꾸 왜 사귀는 사람 없냐고 왜 연애 안 하냐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사람들이 저런 게 미쳐 살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팩트로 얘기할게요.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연애에 미쳐 있지는 않습니다. 연애에 미칠 정도로 하진 않아요. 예, 나름 분간을 하면서 연애를 하시겠죠. 맞죠? 왜냐하면 보통 연애에 미친다는 건 보통 나이 젊을 때, 대학교 다니고 세상 볼줄 모를 때,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, 그때 연애에 미칠 수 있겠죠. 맞죠? 네, 최민규님 생방 맞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그런데 나이 좀 먹을 때도 먹었고 사회생활도 하는데 과연 미칠 수 있겠습니까?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미쳐 살수 있나요? 대부분 연애에 미치진 않았어요. 드라마가 미친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. 드라마가 연애 같은 거 보면 그냥 미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연애에 미친 듯이 하나? 해보신 분들 그래요? 정말 미칩니까? 하면 미쳐요? 근데 좋아하고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해서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건 맞지만 정말 이걸 미칠 정도로 한다 이건 아니잖아. 나름 이성을 구분하면서 나름 절제하면서 내 지킬 부분은 지켜가면서 하잖아요. 미쳐 살지는 않습니다. 아, 미치게 한 사람 가끔 있다고요. 아, 경비님요? 근데 다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. 저는 연애하실 분들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연애를 하지 미칠 정도로 연애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 미쳤다고 하는 것도 그냥 좋아하는 것뿐이지 막 진짜 그막막 뭐지 그이 사람 없으면 뭐 곤란할 것 같아 막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. 전 드라마가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. 드라마에서처럼. 드라마에 보면 막그 사람 한명 때문에 막 죽이고 죽고 막 목숨 걸고 하잖아요. 근데 여러분 목숨 걸수 있어요?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목숨 걸수 있어요? 못 걸잖아요.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내 전재산, 내 직업 다 포기할 수 있어요? 못 걸잖아. 보통 미친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? 사립을 못 하는 거. 이성한테 한번 제대로 꽂혀가지고 약간이 못하고 뭔가에 홀린 것 마냥. 뭐 미치는 시기도 있겠죠.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을 주신 게 굉장히 일반화의 오류 같은 질문이에요. 짐동님. 기노님이 주신 이 질문이 굉장히 일반의 오류입니다. 왜냐? 왜 사람들 연애를 하라고 연애 미쳐 살까? 이 질문 자체가 왜 그러냐면, 그게 님이 얘기하는 건 사람들은 연애를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거고 연애 미쳐 사는 것 같다고 님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. 연애를 하는 사람은 연애 미쳐 있다. 라고 본인이 뭔가 단언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, 저한테. 근데 연애를 하는 것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, 맞죠? 다 다르잖아요. 그리고 연애를 하는 것도 아시겠지만 한 명은 나를 절제하는데 한 명은 미친 듯이 막 이렇게 그 저돌적인 사람도 있잖아요. 보통 남자가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. 근데 이게 좀 웃긴 게
남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.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. 남자분들은 나이가 어릴 때는 굉장히 미쳐 삽니다. 남자들이 오히려 미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나이가 젊을 때는. 나이가 젊을 때는 남자들이 미친 경우가 더 많아요. 왜냐면 남자는 이성보다 본능이 충실한 동물이니까. 특히 그, 이 본능과 어떤 성욕이 굉장히 발달하는 게 보통 20대 되니까. 그리고 가장 자신감이 충만하고, 가장 남자로서의 어떤 그 외모의 어떤 그런 부분이나 피지컬적인 부분이 가장 리즈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 시절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거 있잖아요. 그래서 남자분이 미치는 경우가 있죠. 미쳐서 막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보면 왜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. 맞죠?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. 그런데 왜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것도 많을 거예요. 30대 남자가 연애에 관심 안 가지는 이유. 30대 남자가 남자들이 대신 안 하는 이유. 막 이런 썰 보면 많아요. 많단 말이에요. 거의 비슷해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20대에 비춰봤기 때문에 더 이상 미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더 이상 미칠 이유가 없고.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내가 이 사회적인 책임도 같이 해야 되잖아. 직업도 가지잖아요. 내가 그렇게 내 직업을 내키게 칠 만큼 사립분배를 못 하지 않잖아요. 맞죠?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. 다들 맞죠? 사회성이라는 게더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회적 체면도 시켜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뭔가 성역이나 어떤 그 그런 어떤 이제 이 본능적인 부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덜 미치. 근데 있잖아요. 그럼 반대로 연애에 미쳐 사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봅시다. 자, 연애에 미치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아까 얘기했던 거. 남자들의 경우 20대에는 미쳐 있으나 30대가 되고 나서 웬만해서 미치지 않는다.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발정난 숙회처럼 하지 않는다. 근데 나이가 먹어도 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.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, 전반적으로 봤을 때, 내가 지켜야 될게 많고, 그리고 내가 막 그렇게 뭔가 땡기지 않고 하기 때문에 미치는 케이스는 별로 안 생깁니다. 대체적으로.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도 이걸 공감하실 거예요. 주변에 봐도. 우리 무디벨로님은 연애에 미치지 마시고요. 네, 돈에 미치시기 바라겠습니다. 룰렛 좀 돌려주세요. 자, 그러면 왜 사람들이 연애를 하라고 할까? 이게 나는 이 질문보다도 이 질문이 핵심인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김동님이 질문을 주시는 게 사실 뒤에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사실 연애에 미쳐 있다는 거는. 아, 투네링크 알겠습니다. 역시 좋았어. 자, 김동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아니면 제가 띄울게요. 드릴게요. 성지순이 감사합니다. 사실 미치는 거는 개인차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, 사실 이 질문의 핵심은 사람들이 왜 연애를 하라고 하는지.
아, 잠깐만, 트위치, 잠깐만요. 트위치에 트니링크요? 자, 알겠습니다. 잠깐만요. 자, 됐습니다. 이게,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이거예요. 우리나라에서는 연애가 능력을 치부하는 아직 이런 좀 문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사귀고 이성을 많이 꼬시고 하면 남자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. 반면 여자들도 남자들을 뭔가 소위 말해 잘 후린다, 잘 꼬신다 이런 기회를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 여자로서 약간 능력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네가 연애를 못하는 거는 그냥 능력이 없는 거야. 이성적인 능력이 없는 거야. 근데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. 다음에 또 충전하면 더 많이 쏠게요. 크크릴 크크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무디빌드님 감사합니다. 예, 능력으로 봐요.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너 능력이 너 연애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연애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넌 그만큼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다. 넌 남자로서 그렇게 이성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. 왜 우리가 회사 다니고 하면 막 그런 거 하죠. 자네 올해 뭐 나이 서른 넘었나? 아, 네,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러면, 뭐, 이제 아가씨랑 장가갈 때 됐네, 하면서. 아니, 뭐, 저는 뭐,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.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. 아니, 너희 나이 때 되면 이제 결혼할 때 되지 않았나? 아니, 저는 뭐,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. 뭐,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. 그동안 뭐 했노? 막 이렇게 물어요. 그동안 뭐 했냐고. 아니, 내가 일을 빵꾸를 냈어. 아니, 일을 못하게 돼서 대득이 됐습니까? 근데, 뭔가, 그 나이 때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있다.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, 뭔가 나는, 사회인으로서 뭔가 소임을 다 못했다는 약간 그런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씌웁니다.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 아시죠? 이거는 있잖아요. 중소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, 우리나라 지청이 다 깔려 있습니다. 대기업, 중견기업, 오히려 대기업, 중견기업, 공기업이 더 심해, 이거는. 대기업, 중견기업, 공기업, 공무원이 더 심해. 오히려 공무원이 더 심할 거예요, 이거는. 공무원이 더 심해요. 자네 올해 몇 토봉까지 갔지? 아, 이번에 8급 지금 해서 이제 진급해가지고 올해 8급 9호봉입니다. 그러면, 좀 짬밥도 됐고, 나이도 좀 찼으니까 이제 뭐, 아가씨 말씀은 이제 가면 되겠네, 하면서. 아, 저는 어차피 제가 좋아할 사람도 없고요. 어차피 저 좋아할 인간도 없고, 제가 연애를 별로, 뭐,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, 혼자 살 겁니다.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아니, 그동안, 여자친구도 안 만들고 뭐 했어? 공무원이면 만날 수도 있을 텐데. 아니요, 뭐, 저 같은 사람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? 공무원이면, 공무원이라고 해서 여자분들이 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. 아니, 보통 그 나이 때 되면 아가씨 한 명씩 끼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결혼 얘기해야 될 그런 정도 아닌가?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이렇게 디스를 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공직 사회가 더 심해요. 이건 공직 사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하면 공직 사회한테 물어 공직 사회 같은 데 가면 더 심해요. 훨씬 더 심해요. 공직 사회는 눈치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보다 더 심해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 성희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. 좀 이런 게 여자분들한테 아무리 그런 얘기 못 하죠. 여자분들한테 옛날에는 엄청 심했습니다. 막 대놓고 이제 자네 애 놓을 때 되지 않았나 하면서 막 이렇게 대놓고 이제 이런 이렇게 막
연예 응급하면 성희롱하고 이런 굉장히 비비재했습니다. 지금은 그래도 법이 제정됐고 이제 그런 걸 처벌받은 사례가 나오니까 좀 덜하긴 했는데 아직도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성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도 이게 왜안 없어지냐? 이게 왜안 없어지냐? 이게 기본적으로 연애라는 게 뭔가의 어떤 능력으로 봅니다. 우리나라에서 능력으로. 그러니까 돈 버는 것과 별개의 능력으로 봅니다. 돈을 벌고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어떤 내가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냥 능력으로 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뭐 그런 거 있죠.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애들끼리 사귀고 있으면 뭔가 부러워하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. 어렸을 때 보면 왜 보면 있잖아요. 애들 사귄 애들 막 중간중간 계속 바뀌잖아. 얘랑 두달 사귀었다가 또 반대편 얘 사귀었다가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. 여자애들도 그런 애들 있어. 자주 갈아타는 애들. 그런 거 보면 아 쟤는 진짜 인성이 꼬였다 이렇게보다는 야참와참 능력 좋다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 무슨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달라붙는 거지? 뭐가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. 맞죠? 이거 공감하시죠? 이거는 남녀노소 공감할 거예요. 이거는 여자가 봤을 때 밥맛인데 왜 자꾸 남자들이 빠는 거지? 막 이런 거. 뭐 나우샌드 같은 경우에는 얘 졸라 성격 오지고 막 인성 나쁜데 왜 이렇게 여자들이 좋아하고 하는 거지? 뭔가 이렇게 뭔가 물 못마땅해 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부러워해요.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. 나쁜 건 아닌데 이게 고등학교, 대학교 때부터 쭉 이어가잖아요. 사회에 나오잖아요. 사회에 나와도 사람들이 이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. 나이가 먹었음에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보통에 보통의 이 관념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, 시대가 지나도. 여성 편력이 이제 남성 편력, 여성 편력.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막 그걸 이제 특정 이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자주 바꾸고 막 하시는 분들 있죠. 그런 걸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,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네.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.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동안 난 도대체 뭐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. 있어. 아닐 것 같죠? 있습니다. 그리고 또네 번째 뭐냐? 연애를 못한다고 하면 뭔가 하자 있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. 김동희도 이런 거 느낀 적 있습니까? 연애를 못,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 중에 연애를 뭐 내가 능력이 안,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가 원하는 이상을 못 만나서 뭐 안다는 것도 있고 내 주변에 아가씨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떤 외모나 어떤 그런 이성의 어필을 못할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도 있어요. 그런데 이 못하는 걸로 했을 때 그냥 나는 그걸로 끝내면 돼. 근데 나를 그걸로 끝내는 사회는 또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일 거야. 얘가 분명히 뭔가 막좀 심한 얘기로 정말 분명히 뭐 고자 있지 않을까? 고자일 거야. 아니면 양성애자인가? 뭐 게이 아니야? 게이빡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막 이런 식으로 대도하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프레임을 씌워요.
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게 좀 비슷하죠. 그러니까 그 이혼 남녀도 좀 비슷합니다. 뭐냐 하면 이혼 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혼 남보다 이혼녀의 시각이 더안 좋을 거예요. 예, 객관적으로 더안 좋아요. 여자분들은 막 그런 말 이혼하면 무조건 손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. 좋은 얘기가 절대 안 나와요. 얼마나 행실을 똑바로 못했길래 이혼 당하냐고.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. 또 누구 하나 후리려고 들어왔겠네.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. 특히 여자들이 안 좋아해요. 이게 웃긴 게 이혼녀라고 하면 남자들이 안 좋아한다기보다 같은 여자들이 더안 좋아해. 진짜라니까 이거는. 공장 같은 데 가면 알수 있어요. 만약에 돌싱이다 하면 다 알아요. 이틀만 지나면 다 알아. 하긴 저도 남친 없는 시기가 좀 길었을 때저 레즈인 줄 알았대요. 친언니랑 같이 살았는데.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 보는 거야. 부족하지 않거든요. 하자 있지 않아요. 단지 내가 다른 거라고 하면 내가 이성에 관심이 좀덜 없는 거고 어필을 좀 못하는 거고 내가 좀 외모가 좀 부족한 게 있겠죠. 근데 난 이래로 사는 게 크게 불만이 없는 겁니다. 술 먹었으면 주무세요. 주무십시오. 그런데 자꾸 주변 사람들은 날 가만 놔두지 않아요. 맞죠? 가만 놔두지 않아요. 난 가만히 있는데 정작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.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맞죠? 괜히 뭐 자네 뭐 누구 안 만나냐? 얘뭐왜안 만나? 아니 뭐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못 만나는 거죠. 자네 혹시 뭐 문제 있어? 아니요. 뭐저 건강합니다. 제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? 아니 문제 있는 것 같은데? 어디에 무슨 문제 있어? 나한테 얘기해봐. 혹시 뭐 거기가 안 좋아? 혹시 뭐 성기는 뭐 발기부전 뭐 그런 거 있어? 아이 그런 거 아니고요. 저 건강합니다.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괜히 속내네? 진짜 아니야? 막 이런 식으로 약간은 상대방이 기분 나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도 뭐가 말을 못해. 남자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아니면 그런 얘기 합니다. 야, 좀 심한 얘기죠? 에, 합니다. 남자들끼리. 해요. 저 짓궂은 사람들 합니다. 경험자입니다. 막 그런 얘기도, 심한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. 야, 넌네 아랫도리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냐?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예. 중소기업한테도 그런 얘기 해요. 그걸 뭐 자랑이라시면서 농담으로 얘기합니다.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. 웃기죠? 이게 막, 특히 중소기업은 결혼한 거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.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 가잖아요. 이걸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. 왜냐면 중소기업 결혼하기 정말 힘들거든. 중소기업은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아요. 노총각 여처녀들이 많아.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특성상 약간 여자분들이 직업을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아가씨를 만나기 힘들어요. 여자 직원이 없어요. 아, 안할 겁니다. 네, 제이님 그런 말안 해요. 안 해. 아, 축하드립니다. 공기사회 가신다고 하니까. 이게 중소기업이 더 심해요. 뭐 자기가 결혼하고 뭐 자식 있는 거를 뭔가 벼슬로 알아요. 진짜로. 아, 다 그런 건 아닌데. 난 별로 부럽지 않거든요. 쥐꼬리만 월급 받아가지고 저 식구까지 어떻게 먹고 사나 막 이런 생각 하거든 사실. 우리 월급 많지도 않은데 학원 몇개 보내려고 하면 진짜 집에 저축도 못 하겠네 하면서. 그런데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아무 아가씨 맨날 아무 아가씨 있으면 그냥 일단 일단 만나고 봐봐 이런 식으로 아무 아가씨나 그냥
중소기업은 특히나 결혼한 사람들이 비중이 적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뭔가 기득권을 얻은 거 마냥 기득권을 얻은 거 마냥 우리한테 뭔가 얘기해요. 근데 기득권이 아니거든요. 저는 상대방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기득권이 아니에요. 근데 자기들 기득권을 생각하는 거예요. 왜냐? 소수니까.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자기들이 이뤄냈으니까, 그 안에서 이뤄냈으니까 자기들은 용자가 생각하는 거예요, 스스로.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. 야, 그런 시각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, 거기서. 많이 느꼈어. 네.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. 연애를 능력으로 보는 분야하고, 연애를 못하면 약간 문제인 사람 보는 거예요. 두 가지. 그래서, 그러니까 연애를 하라는 거는 네가 문제, 네가 뭔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으려면 하는 것이 좋을 거다. 그럼 연애를 하라고 하는 건 연애를 안한 거니까 너 능력이 없는 거네. 뭐 이성으로서 능력이 부족한 거네. 이렇게 보이는 거죠. 두 가지 말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이런 말이 아직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. 그리고 웃긴 게 반대로 이런 얘기를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 뭔가 반발을 못해요.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.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도 그냥 속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. 이게 좀 힘들죠, 맞죠? 뭐라 이제 강하게 반발하면, 너 진짜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은데, 막 이렇게 생각한다거나, 약간 골려먹기 좋고 장난치기 좋은. 그래서 약간 약자예요.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 약자, 사회적 약자예요. 그냥 약자 취급을 받아요. 아직 우리나라에서는. 맞죠, 여러분? 막 물어보잖아요. 물어보는데 막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. 당신은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하냐? 한 번만 얘기하면 주둥이 콱콱 깨물어버리.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고 싶잖아. 얘기 못하잖아, 맞죠? 얘기 못해요. 참 고생하시네요. 자식 먹여 살리려면 월급도 쥐꼬리 많은데 좆빠지게 일하셔야겠네요, 평생토록. 노후는 꿈도 꾸지 마시고 학원 몇 개씩 보내려고 자식한테 버리면 안 당하시려면 정말 고생하셔야겠네. 이렇게 패트폭력하고 싶어도 못하잖아. 하고 싶잖아요, 맞죠? 하고 싶어요. 못하잖아요. 면전 앞에 한 사람 있습니까? 아유, 황천기 가시고 축하드립니다. 아니, 황천기 혼자 가시지 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? 황천길 급행노선 가셨네. 축하드립니다. 돈도 없잖아, 집에. 야, 대단합니다. 나 무슨 깡으로 저 결혼했는지. 정말 대단해요. 야, 기저귀 값은 나옵니까? 우리 월급받아 기저귀 값안 나올 텐데. 야, 와이프가 돈 없다고 구박 안 해요? 구박할 텐데요. 돈 모으는 길을 사니까 좋습니까? 좋아요? 이야, 요즘에 뭐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요? 데리라 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데리도 부족하지. 밤에 데리도 뛰시고, 자식 먹여 살리려면 밤에, 주말에 뭐 노가다도 뭐든 하셔야죠. 지금 이러고 나한테 얘기할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? 지금 빨리 결혼식 끝나고 가셔야죠. 뭐 이렇게 얘기해야죠. 근데 현실이 이렇게 얘기 못하죠. 현실이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. 그냥, 아, 네, 그렇죠, 뭐. 아이 뭐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뭐 내내 거리고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. 약자예요, 약자.
보통 보면 결혼 연애 얘기를 졸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결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. 내가 느낀 건 그런 거예요. 결혼 연애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별로 행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. 이상하게. 내 주변에는 그랬던 것 같아. 행복을 억지로 꺼내면 사람들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. 행복한 척을 하는 거죠. 집안에 문제 있고. 오히려 조용히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들이. 여러분 공감하실걸요? 제가 한말 공감할걸? 진짜 공감할걸요? 정말 결혼생활에 문제 없는 사람들은요, 굳이 얘기를 안 해. 굳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? 꼭 보면 집안에 문제 있고 하자인 사람들이 꼭, 너희도 애 낳고 싶지? 너희도 결혼하고 싶지? 하면서 막, 우리니 뭐 이런 데 놀러 간다? 하면서 막, 이게 현실입니다. 이게 현실. 이게 현실이에요. 자, 아무튼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김동님. 우리나라에서는 연애를 하는 게 어떤 그 개인의 능력으로 보고 연애에 미치는 거는 개인차가 있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케이. 자, 이상으로 세 번째 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